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무엇을 지원해야 되는가 해서 10가지 지원 요소가 있습니다. 10가지 항목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모든 것을 지원을 해주더라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당사자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뭘 갖다 줘도 지가 안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요소들을 지원을 하다가 보면은 스스로도 동기화가 되고 스스로도 해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사자를 도와줄 때는, 그래, 지원이라고 하는 건 그거잖아요. 주체는 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병이 나아야 될 주체는, 병이 나으려고 노력해야 될 주체는, 또 병으로 인해서 변해버린 자신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주체는 우리 환자 본인이다. 당사자 본인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하기에 달린 거예요. 그렇게 묻거든요. 이 병이 낫습니까? 나을 수 있겠습니까? 묻는 사람들이 이제 낫고 안 낫고는 지한테 달린 거예요. 조현병, 조울증하고 아무 관계 없는 이야기예요. 조현병이라고 해서 낫고 안 낫고 하는 게 아니고, 지가 하기에 따라서는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나으려고 마음 먹고 노력하는 놈은 무조건 낫게 돼 있어요. 지가 포기하고 노력을 안 하니까 안 낫는 거죠. 자포자기하면, 우리가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자포자기하면은 방법이 없는 거고, 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으려고 노력하면 그건 끝끝내는 낫게 돼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지가 하기에 달린 거예요. 자, 궁극적으로는 지가 하기에 달렸는데 이거를 옆에서 우리는 도와주는 거죠. 그랬을 때 뭐를 도와줘야 되느냐. 하나가 그래서 약을 잘 먹을 수 있게끔 이 부분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약물치료 부분. 또 하나가 정보를 제공해줘야 되는 것이고, 병에 대한 정보, 삶에 대한 정보 이런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대처를 할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이야기할 게, 우리가 조현병이라는 병명을 알려줘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당연히 알려줘야죠. 저는 아주 깝깝해 미치겠는 게, 환자가 뒤집어지고 대판 난리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병원에 데려가면 무조건 첫날 의사도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상당수 의사들이 조현병이라고 말하면 충격받는다 해서 안 알려주고 그냥 우울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세월을 몇 년씩 보내는 의사들이 있거든요. 저거하고 똑같은 태도인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암에 대해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20년 전, 30년 전에는 병원에 가서 암이 나왔을 때 의사들이 암이라고 안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 시절에는 환자 본인한테는 절대 안 알려주는 거고, 가족만 살짝 불러서 가족한테는 암입니다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오늘날은 지금은 100% 바뀌었죠. 지금은 암 나오면 지금 무조건 환자한테 암입니다 이야기해 주는 거죠. 왜? 그래야 본인이 거기에 맞게 치료를 받아들이든 말든, 또는 기타의 본인의 노력할 뿐이 노력하든 말든 본인이 하는 거니까, 그게 치료 성과가 훨씬 더 좋으니까, 이건 알아야 될 본인의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알아야지 대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 알려준다는 거는 내가 낫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주체가 누구냐는 걸 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런 병이라고 생각할 때 의사들이 안 알려준다는 것은, 의사 환자 관계에서 너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어도 내가 너를 낫게 해줄 수 있다. 마치 수술대에 눕혀서 수술해 주는 것처럼 내가 너를 낫게 해줄 수 있다라고 믿을 때 안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겪어봐서 알겠지만 이 병은 스스로가, 환자 본인이 가장 중요한 병이지 의사가 낫게 해줄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절대로 낫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약만 먹는다고 낫는 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병을 가지고 이게 노력해야 될 뿐이, 해야 되는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게 단순히 병의 문제만이 아니고 삶이 전체적으로 연결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환자가 해야 될 일이 네 가지입니다 이야기했잖아요. 하나가 약물 잘 먹는 거, 약 먹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증상 관리인데, 자기 증상 자기가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올라 할 때 미리부터 알아채고, 안 올라오게 스스로가 떨어뜨릴 줄 알고, 안 되겠으면 지발로 병원에 입원하고 뭐 이런 뭘 할 줄 알아야지 되는 거죠. 증상 관리인데, 증상 관리하기 위해서 필히 알아야 되는 게 스트레스 관리, 위기 관리 같이. 그래서 묶어 상상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그래서 이거 지가
지가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가 지 스트레스를 지가 다뤄낼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지가 위기 상황이 되게 되면 지가 제일 먼저 조치를 취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이런 거죠.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선순환적인 생활 습관 갖춰야지 되고, 확고한 인생 목표 갖춰야 돼. 이게 다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걸 의사가 해줄 수 있느냐고요. 왜 안 알려주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가 안 알려준다는 거는 의사가 낫게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라는 것인데, 지는 모르고 있어도 이런 그런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가족이 의사가 낫게 해줄 수 있는 병도 아니고 가족이 낫게 해줄 수 있는 병도 아니에요. 누구도 낫게 해줄 수 없어요. 오직 본인만이 스스로가 나을 스스로가 자기가 스스로가 판단하고 스스로가 노력할 때 이게 낫는 병이지. 주변에서 낫게 해줄 수 있는 병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안 알려주느냐고요. 우리가 내가 우울증일 때 해야 되는 일이 다르고 내가 조울증일 때 조심해야 될 일이 다르고 조현병일 때 다르고 다 다른 것인데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지 병명을 안 알려주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요. 지 병명을 알아야 지가 열심히 갖다 인터넷도 검색하고 책도 찾아 읽고 동영상도 찾아보고 지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해서 지가 대책을 세울 거잖아요. 당연히 알려줘야 돼요. 병원에 가면 첫날부터 바로 알려줘야 된다고요. 충격받고 뒤집어지거나 말거나 바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보면 그런데 병명을 못 알려주고 질질 세월을 끄는 분들이 있어요. 조심스러워서 몇 년씩 세월을 끄는 분들이 있는데 무조건 알려주셔야 돼요. 무조건.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알려줄 거냐를 이제 고민해야지 되는 거죠. 자, 이걸 집에서 그냥 퍽 말하면 퍽 터질 텐데. 근데 또 이것도 있어요. 조현병이라고 하는 이 세 글자에는 아무 정보도 없어요. 조현병이라고 하게 되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자, 우리가 TV만 보고 조현병을 아는 사람은 테레비에 살인사건만 나면은 막 보도하던 그걸 칼로 사람 찌르는 거, 이걸 조현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내가 왜 조현병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사람 칼로 찌른 적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조현병이라는 이 단어가 뭐를 의미하는지가 너무나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단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단어 하나 알려주는 거는 이건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예요. 뭐를 알려줘야 될 거냐. 기본 사항들이 있을 텐데 이 사항들을 추려야지 되는 거죠. 어떻게 알려줘야 될 거냐 고민할 때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건 자, 이 제공해줘야 되는 정보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필히 교육이 돼야 되는 거죠. 병원에 딱 입원하면 아무리 정신없는 상황에 있어도 환자들 교육시킬 수 있어요. 5분 교육시킬 수 있고 처음에는 나중에 되면 30분 충분히 교육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병원에서 온 사방에서 정보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도 보면 이제 인터넷에 요새는 옛날에 비해 정보가 많아졌지만 저도 강의 자료 같은 거 준비하려고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하는데 하다 보면은 거의 깝깝해서 저도 막 거의 깝깝해서 거의 돌아가실 지경인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가족분들이 정보 검색을 하려고 할 때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책 하나 제대로 된 거 있나 찾으려고 할 때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검색어를 치면은 뭐가 영상이 뜨는데 보면은 막 그러니까 잘못된 영상들, 엉터리 흥미 위주의 아주 엉터리 이야기하고 있는 게 수두룩하게 많아요. 수두룩하게 많고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하나씩 괜찮은 영상들이 나오고 이런 지경이니까 이게 제대로 된 영상 찾아보기가 참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데가 없다 보니까 우리 환자들 자기가 정보 검색 다 해요. 우리보다 가족들보다 훨씬 열심히 정보 검색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가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지금 현재 유튜브가 그 방식으로 제공하잖아요. 내가 뭘 클릭해서 보면은 계속 비슷한 걸 띄워주기 때문에 계속 같은 것만 보게 된다. 그래서 상당수 환자들이 약 안 먹으려 하는 것도 인터넷 영향도 있는데 인터넷에 들어가면 약 꼬박꼬박 잘 먹어야 됩니다 하는 이런 영상보다 오히려 정신과 약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런 영상들 막 수두룩하게 떠 있거든요.
이런 영상들이 또 상위에 랭크되는 거예요. 특히 뭐 미국의 어떤 정신과 의사가 직접 자기가 막 정신과 약을, 정신과 의사가 정신과 약을 먹지 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 영상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환자들이 그렇잖아요. 마음이 약을 안 먹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인터넷에 들어갔는데 그런 영상이 상단에 딱 보면 맞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자기가 봤던 영상 비슷한 게 올라오거든요. 그럼 클릭해서 보는 것마다 약 먹지 마라. 약 먹으면 큰일 난다. 조현병이라고 하는 건 원래 있는 병이 아니라 이거 정신과 약 먹어서 생기는 병이 조현병이다. 이렇게 막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안 먹겠다고. 독약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체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려는 노력이 사실은 있어야 돼요.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도 교육시키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 지금 이제 정신건강 국립정신건강센터가 그 역할을 좀 하는데 국립정신건강 홈페이지도 아직까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미국의 SAMHSA라고 해서 미국의 SAMHSA는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 Administration 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 Administration 해서 이제 SAMHSA라고 있어요. SAMHSA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말로 하면은 그냥 번역하자면 약물 남용 및 정신건강 서비스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 정신건강 문제, 정신질환 문제를 국 차원에서 다루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과 차원에서 다루고 있어요. 만약 우리나라는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데가 보건복지부 산하의 정신건강정책과라고 있어요. 그 과에서 다뤄요. 그래도 우리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거죠. 옛날에 아주 옛날에 90년대 초반에 1995년에 우리나라에서 정신보건법이 처음 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1997년부터 이제 시행에 들어갔는데 1995년에 그게 지금은 이제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과거에 정신보건법으로 시작했는데 1995년에 정신보건법이 통과가 되고 1997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 학회별로, 각 병원별로 이제 대표자를 모아서 대표자들이 이제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한 세부사항을 다 심의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심리학회에서 회장님이라든지가 이제 위원을 지명하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심리학계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들어가서 시행령 시행규칙 만드는 과정에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 이전까지 정신건강복지법이 통과되기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담당자 한 명이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문제를 다 담당하고 있었어요. 공무원 한 명. 그랬는데 이제 정신건강복지법이 딱 만들어지니까 한 명 갖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를 만들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정신보건개인가 뭐 저도 정확한 명칭이 지금 기억 안 나는데 하나의 개. 그러니까 불과 인원이 한 네다섯 명 되죠. 개니까. 고공무원들이 했다. 그래서 제가 96년도, 95년에 통과되고 96년도 당시에 시행령, 시행규칙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보건복지부 드나들 때 그때는 그 개의 개장이 대빵이죠. 그리고 그 개에서 이제 담당 공무원, 7급 공무원 한 명이 있어가지고 그 7급 공무원이 이제 늘 이제 같이 이제 회의 같은 거 하면 한 10명 앉아 회의하면 그거 들어와가지고 이제 기록하고 뭐 하고 그렇게 하던 시절이었죠. 그랬는데 이제 이후에 그게 발전해서 지금은 이제 과가 된 거예요. 정신건강정책과라고 해서 이제 한 과에서 다루고 거기에다가 과거의 국립정신병원을 체제를 바꿔서 지금은 이제 국립정신건강연구소 체제로 바꾸고 또 그 안에 이제 국립정신건강센터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정부의 기능을 좀 보완하는 부서가 되게끔 이렇게 지금은 그때부터 인력이 많아졌죠. 그런데 미국하고 비교하면 택도 없죠. 미국은 국이에요. 국 단위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샘사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 홈페이지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순 행정적인 이야기 투성이에요. 정보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조현병이 뭔가 그 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조현병 치료 어떻게 하면 되나,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샘사는 들어가면 완전히 소비자 중심으로 딱 돼 있어요. 딱 들어가면은 거기에 들어가서 조현병 딱 치면 그냥 조현병 화면이 딱 열리는데 항목이 쫙 나와요. 찾아보기에 너무나 좋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약물 치료, 뭐 정신 치료, 뭐 무슨 치료, 뭐 해서 주요 항목들이 쫙 나와서 또 거기 클릭하면 또 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얼마나 잘 돼 있느냐 하면 들어가면 거기에 기사가 있어서 쫙 글들이 있어요. 쫙 읽다가 보면은 인용되어 있는 건 파란색으로 글씨가 되어 있잖아요. 그 탁 누르면 또 그 논문이면 그 논문, 그 정보에 바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는 가족분들이 정보 검색을 하기에 너무 좋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샘사 홈페이지에만 들어가서 쫙 봐도 필요라는 정보를 다 찾아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또 미국의 남이라고 하는 단체, 미국 정신장애인 가족협회 단체도 너무나 조직적으로 잘하고, 거기도 하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 클릭만 해도 정보를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보다는 좋아졌지만 옛날하고는 천지 차이죠. 지금 인터넷이 있어서. 옛날에는 의사들이 도통 알려주질 않았으니까 가족들이 뭐 알 길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인터넷이 있어서 천만다행인데, 문제는 아직까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정보를 알려주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일일이 그냥 들어가서, 그러니까 각자 취향대로 찾게 돼 있는 거예요. 환자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내가 약 안 먹어야지, 약 안 먹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찾으면 다 약 먹지 마라는 정보만 찾게 돼 있고, 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이제 필요하더니 정보 제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 약물 치료, 정보 제공. 자, 열 가지 지원해 줘야 되는데 심리 상담 필요합니다. 이야기했고, 재활 훈련. 자, 요 전에 강의했던 거니까 지금은 환기만 시키고 지나갈게요. 제가 지금 환기만 시키고 지나가려고 띄워놨는 화면을 가지고 한 시간째 지금 쫙 강의를 다시 강의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환기만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열 가지 지원 요소가 있는데 뭐를 지원해야 되느냐. 약물 치료, 약물에 대한 것, 정보 제공, 그리고 심리 상담, 재활 훈련, 가족 지원, 동료 지원, 기회 제공. 이런 눈에 보이는 요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눈에 안 보이는 요소로는 희망의 제공, 자율성 존중, 자존감 증진, 이런 게 중요합니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지원 요소들을 합해서 우리 당사자 스스로가 노력할 때 이 병이 낫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강의 들어갈 차례인데 쉬었다 갈게요.